풀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총총이. 퇴근하면서 산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강아지 풀이고요. 방금 가져와가지고 아주 신선합니다. 이 위에 대는 이거는 이제 겨울에는 고양이 풀이 없으니까 이거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주셔야 돼요.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벌레같이 생긴 부분이요. 여기 있습니다. 총총이. 먹을 수 있게. 여기서 이 강아지 풀을 잘 먹이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누워있는 풀들은 고양이가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야지 먹기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손으로. 잠깐만. 너 똥 묻었지? 이거 봐. 어디서 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냄새가 나길래. 아, 휴지 또 어디 갔어? 일로 와봐. 신칠치 못하게 이렇게 똥을 묻히고 다녀. 아이고, 물티슈로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아유, 냄새. 뭐 먹었어 너? 풀 먹다 얘네들 풀맛 다 떨어졌겠다. 굴레야. 끝부분만 먹죠. 보시면 요 잎사귀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끝부분만 따다 먹어요. 끝부분만. 지금 여기도 끝부분만. 하루에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안 먹을 때는 벌레 노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레처럼 보이면 돼요. 벌레처럼. 네. 이렇게 벌레처럼 해주시면 먹다가도 안 먹다가도 먹어요. 여기 보세요. 벌레처럼. 먹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먹습니다. 안 먹어. 그래서 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벌레처럼. 이렇게 장난감처럼. 천연 깃털 장난감이에요. 천연 깃털 장난감. 이렇게 해서. 네, 먹죠. 처음부터 안 먹는다고 뭐 애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난. 이렇게 머리 위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벌레처럼 보이게. 장난 놀고 싶어가지고 되게 심심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혼자 이 좁은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얘네들. 밖에 나가서 벌레도 잡고 새도 잡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강아지 풀은 이렇게 먹는 용도 말고도 이렇게 장난감의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 쪽으로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딱 먹자네. 가지고 놀면서 먹어요. 총총이가 반응했어요. 강아지 풀 이 벌레같이 생긴 부분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위를 먼저 준비하세요. 강아지 풀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은 씨앗이 수백 개가 떨어집니다. 이 씨앗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 웬만한 뭐 화분은 꽈득 채우실 수 있어요. 강아지 풀을. 그래서 겨울에 배양토를 사셔가지고 거기다 이 씨앗을 뿌리시면 한 뭐 길게는 2주에서 한 3주 안에는 보여주시고 물만 충분히 주셔서 썩지 않게 잘만 관리하시면은 풀이 자라요. 그러면 그거 겨울에 11월 달부터 12, 1, 2, 3 꽃이 피는 4월달까지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먹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한 오큼 정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계속 한번 잘라볼게요. 씨앗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또 장난감이 돼요. 애들이 벌레같이 생겨서 놀아요. 이걸로. 꼭 무슨 애벌레같이 생겼잖아요. 먹어도 뭐 입에 대도 전혀 환경호르몬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중금속 재질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성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먹어도 되고 아주 건강한 안전한 천연 장난감이죠. 뭐 이거야말로 강아지 풀이야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 풀이 나왔어요. 벌레 같이 생겼죠. 요거예요. 이거를 매일 따다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거를 어떤 통에다가 잘 보관하셔서 잘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를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더 잘 떨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가 잘 뚜껑 닫아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이거 재배하셔가지고 배양하셔서 캣크라스라는 게 저는 그래요. 소가 먹는 뭐 호밀이나 뭐 귀리 또 사람이 먹는 보리 이게 캣크라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거를 먹였을 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저는 그게 고양이 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 풀 3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만 자라는 또 냇가에서 자라는 캣그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진짜 캣그라스죠. 강아지 풀하고 그 봄에만 자라는 풀 10원 하나 드리지 않고도 고양이한테 캣그라스를 먹이고 헤어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몸에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엽록소가 가득한 그런 천연 식이섬유를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인터넷에서 뭐 귀리나 호밀이나 뭐 보리씨앗 사셔가지고 먹이시는 거 말리진 않겠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 또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럴 정성 있으면 차라리 뒷산이나 조금 뭐 시간 나셔가지고 뭐 차 타고 조금 이동하시더라도 좀 인근 뭐 야산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먹을 만치만 한 움큼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먹고 남은 건 냉장실에 보관하셔서 야채처럼 보관하셨다가 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을 먹고 나면 이거 이렇게 집어 던져주면 또 장난감이 돼요. 이렇게 반응이 오죠 지금.